시집 나오면 나온 날로부터 일주일인 거예요? 여기 접수 중에 다 적혀 있어요. 접수 한 날, 여기 진행하는 법인명, 허가 떨어지는 날짜. 이게 5일인데 주말 빼고 5일이니까 제가 드리면 요 날짜에는 허가가 무조건 나와요. 이게 이제 공문이라서 조작하면 문서처벌이라. 이제는 더 이상 허가가 안 되는 거죠? 넘버하고 같죠. 네, 예전에는 신고제였잖아요. 처음만 네, 제출하면 거기서 줬던 건데 이게 이제 다 막혀 있으니까 지금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세가 왔다 갔다 해요. 이때는 10월 초죠. 지금 저희가 최근에 5개인가 매입해왔는데 이게 마지막 물량이에요. 네. 작년 이맘때 최고치였어요. 최고액이 6천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6천이었다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임대 넘버 부당하다고 국토부에서 나와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4월까지 나오고 뭐 불합리하게 임대 넘버 달았던 분 뭐 조사 뭐 신고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나오니까 국토부에서 살짝 발표한 게 뭐냐면 넘버 증차하겠다, 무료로 주겠다. 근데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전에 물류회사들 빠진 개수를 채워주겠다 그 얘기했는데 이제 사람들 인식이 잘못 이러다 넘버 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넘버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개별 넘버 3,200 하던 거 1,000만 원 뚝 떨어지고 이 주선도 1,000만 원 떨어졌었어요. 올해 초에 5,000까지 내려갔었어요. 한 4월 달까지. 그러다가 한 4월, 5월쯤 되니까 뭐 전수조사하고 뭐 별다른 게 나오지 않으니까 금액도 지금 이제 들어갔잖아요. 쏙 들어갔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내용이. 개별 번호가 운수면허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잖아요. 개별은 흔히 얘기하는 하나만 보유하는 거예요. 법인 한 대만. 네. 네. 개인이 우리 뭐 용달이나 네, 개별이나 네, 네. 개인은 하나만 보유하는 거고 하나 보유하는 것처럼 법인들도 이 개별이나 용달 하나만 보유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렇게 하나 따로 보유를 하고 여러 개 보유하려면 일반 화물 허가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번호판에 붙어 있어요. 일반 화물. 네, 허가권에 붙어 있죠. 아, 그러니까 그 번호판별로 그게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걸 보고 사야 돼요. 허가권은 다 붙어 있어요. 넘버가 하나 있다 그러면 네. 화물 운송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 거고 개인도 용달도 그 넘버 하나에 허가권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만 보유하는 거고 여기 이제 여러 개 보유할 목적은 일반 화물 허가권이라고 종류가 틀린 거예요. 그것도 허가권이 있고 이것도 허가권이 있어요. 일반 화물 번호판을 사면 되겠네요. 결론은 일반 화물 허가권을 사야죠. 그 허가권에 여러 개 붙일 수 있는 이게 허가권이에요. 허가권을 하나 사면 번호판은 무조건 따라와요. 하나는 법인들이 여러 개 보유할 목적도 되고 임대해줄 목적 의무 그것도 생기는 그건 얼마예요? 그 번호판은 그 번호판은 톤수에 따라 틀려요. 지금 14톤이라고 하면 14톤이면 그게 가장 기본으로 시작되는 게 5톤으로 시작이 돼요. 14톤 차에 네, 거기다 이제 있고, 부착을 할 건데 25톤까지 붙일 수 있고 지금 현재 25톤 못 가요. 어떤 거냐면 자 아까 5톤 스타트라 그랬잖아요. 아까 밑에 톤수는 증톤 자체가 안 되는데 일반 화물 허가권이 시작하는 게 5톤 이상이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5톤을 내가 만약에 만에 하나 5톤을 인수받는다 그래요. 일반 화물 허가권으로 14개월이 지나면 50% 증톤이 돼요. 현재 톤수에서 7.5톤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25톤까지 가는 거예요. 톤수별로 내가 달 게 뭐냐 14톤이냐 16톤이냐 중간 톤수 8.5톤이냐 9.5톤 여기서 금액이 틀려져요. 이게 증톤이 어렵게 된 거니까 아까 14톤으로 놓고 보면 50% 하면 7톤이죠. 플러스 하면 몇 톤이에요? 21톤이죠. 아. 한 번에 못 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25톤까지 갈 수 있는 남바다라고 이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 잘못 얘기한 건데 25톤 남바인데 다운 톤수는 되는 거예요. 원래 25톤 남바인데 25톤에 달 수 있고 14톤에도 내려 달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25톤인데 내려 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호판 부장금. 잔금은 접수증 나오면 저희가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오늘이 수요일이죠. 웬만하면 금요일 내려가서 접수를 할 거예요. 네. 접수 다 하고 다음은 이런 이제 접수증이 나와요. 그리고 안산, 인천, 부평, 대구, 강력시 전국으로 다 있어요. 경남, 남양주, 수도,
접수증 나오면 나온 날로부터 일주일인가요? 여기 접수증에 다 적혀 있어요. 접수한 날, 여기 이제 진행하는 법인명, 허가 떨어지는 날짜. 여기 5일인데 주말 빼고 5일이니까 제가 드리면 요 날짜에는 허가가 무조건 나와요. 이게 이제 공문이라서 조작하면 형사처벌이라 옛날에 주선면허들이 이걸 조작해서 접수됐다고 잔금을 받았어요. 원주인가? 원주에서 요거 한 15건인가? 사기치고 먹고 말라는 적 있어요. 잡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무실에서 안 만나요. 커피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 많이 쳤죠. 그럼 나쁜 놈들 많아. 됐습니다. 나중에 그 운송 면허도 할 때 연락 드릴게요. 네, 전화 주세요.